안녕하세요 여러분, 영빈입니다. 애들도 같이 있어요. 안녕. 판타지. 안녕. 저는 지금 그 입대하러 가고 있고요. 멤버들이 또 이렇게 같이 와줘서 또 든든한 마음으로 입대를 준비 중입니다. 왜웃죠? 아, 댓글에 아니 군대 좀 그만 가 얘들아. 이제 두 번째인데? 가지 말래요. 어떻게 아기 도토리가 군대를 가도 되나요? 아 가야죠 가야죠. 저도 보고 싶을 겁니다 여러분. 뭐지? 들어가서 그 뭐지? 만약에 핸드폰 쓸 수 있으면 연락할게. 네, 그래. 제가 잘 통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식 잘 전할 수 있게 할 테니까요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. 아무튼 뭐 이제 막 먼저 이제 군대를 가는 사람인데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거의 한 6년이죠. 6년 동안 함께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요. 갔다 와서도 계속 SF9 하니까요. 네, 여러분들 너무 걱정 마시고 저희 남은 7명 친구들 또 여러분들과 더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계시면 금방 오겠습니다. 사실 진짜 어제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혼자 이렇게 가는 길이었으면 좀 무서웠을 것 같은데 멤버들이랑 이렇게 함께해서 뭐 아직까지도 실감이 안 나고 그냥 되게 든든하고 좋습니다. 맞아요. 제 20대 청춘 절반 이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했네요. 멤버들 이렇게 한 명 한 명 다 보낼 때 전국 훈련소 다 가볼 것 같아요. 그치. 이렇게 태양이, 다원이, 재윤이 이렇게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또 이 방송을 보고 있을 로운, 주, 휘영, 찬이 형 갔다 온다. 건강한 모습으로 만납시다. 아무튼 이렇게 와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. 갈게요 여러분! 안녕. 충성 한번 보여줘. 아 가서 배우고 아, 제대로 오케이, 오케이. 보여드리겠습니다. 형님 형이 마무리. 판타지 갈게요. 충성 한번 하세요. 다 같이 충성 한번. 아 근데 충성 내가 경례 자세를 안 배워서 어떻게 하는지 말로만 몰라. 하자. 오케이. 좀 부담스러워. 마지막 충성으로 인사할게요. 그래요. 하나 둘 셋 충성.